이 사장님은 여기서도 그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역관광이라는 단어에 목을 매신 거죠. 안녕하세요, 장사건 프로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알바는 정말 소중한 존재죠. 나의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이기에 귀한 존재가 맞아요. 하지만 이 알바 때문에 웃고 울고 심지어는 알바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폐업을 하는 가게까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라고도 볼 수 있는 문제예요. 많은 사장님들이 이 때문에 1인 사장의 길을 걷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로 알바를 대신해서 일손을 덜기도 하는 거죠. 최근 뭐 자영업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양아치 알바생 역관광시키기라는 글이었는데요. 역관광이라는 말은 개관광이라는 신조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네티즌들이 쓰는 은어예요. 상대방에게 이렇게 공격하려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크게 당하는 경우에 쓰는 신조어인 거죠. 권투로 비유하자면 뭐 카운터 펀치, 카운터 블로우 같은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팍 때리는. 어쨌든 5개월이 지난 알바가 일을 소홀히 해서 한마디 했는데 그때부터 잠수를 타고 그만둘 테니까 일한 걸 입금해 달라고 문자를 한 거죠. 가게를 운영 중인 사장님이라면 한 번쯤은 꼭 겪게 되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리고 보통은 남은 급여를 입금해주고 거기에서 인연은 끝나곤 하죠. 하지만 이 사장님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바로 민법 제666조를 내세워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한 뒤 30일이 경과되기 전에 퇴사한다면 근로자에게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를 기준으로 그에 맞게 행동을 한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의 기본적인 배상 금액은 말 그대로 손해가 난 부분에 대한 액수이기 때문에 이 사장님이 첫 번째로 실행한 건 급구로 알바를 모집하는 거였어요. 무단으로 퇴사를 했으니까 일할 사람이 당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급도 더 높게 13,000원으로 하고 택시비도 지원해준다는 그런 글을 채용 공고 사이트에 유료로 올린 거죠. 새로운 알바생을 채용하고 교육기간도 산정해서 모든 걸 합산한 금액이 자그마치 30만원가량. 그래서 이 돈을 뺀 나머지를 기존 알바에게 입금을 해주게 돼요. 조금 과하게 책정한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이 역관광이라는 단어를 안 떠올릴 수가 없는 부분인데 감정적인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신 것 같기도 해요. 뭐 당연히 기존 알바생은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겠죠. 뭐 이게 기본적인 태그트리니까요. 이 사장님도 노동청에서 연락이 와서는 이 남은 급여를 입금해줘라, 나머지 손해배상금에 관련해서는 민사로 해결하라는 그런 권고를 받게 되는 거죠.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노동청에서 전화가 오게 되면 사실 뭐 쉽지 않거든요. 그 뒤로는. 그래서 여기까지인 거죠. 여기까지만 해도 쉽게 남은 급여에 대해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분이 풀렸다라고 보거나 노동청에 수그리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사장님은 여기서도 그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역관광이라는 단어에 목을 매신 거죠. 일단 나머지 금액인 30만원가량을 입금해주긴 해줬어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내용증명과 손해배상 지급명령을 알바에게 차례대로 보내게 됩니다. 보통 지급명령을 받게 되면 14일 이내에 답변서, 즉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어린 알바생이 이런 걸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결국 손해배상금인 30만원가량은 다시 사장님의 손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건 여기서조차 이 사장님은 그치지 않았어요. 아니, 지급 명령을 송달할 때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바로 법무사를 통해 일을 진행했던 거죠. 이런 기본적인 지급 명령 같은 건 요즘 온라인으로도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역관광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법무사를 통해 해서 수수료 30만원을 줬고 그걸 포함해서 기존 알바생에게 징수를 하게 된 거죠. 거기다가 이런 과정이 5개월간 진행됐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액인 60만원가량의 법정이자 즉 24%까지 추가로 징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주 옛날 사건을 다시 쓰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법정이자가 점차 낮아져서 올해 6월부터는 12%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법적으로 진행된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혹은 뭐 인간적으로 사장이 조금 심한 거 아니냐, 또 알바가 법을 어겼으니까 사장도 법으로 대응한 것 같다, 뭐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겠죠. 네티즌들 역시 그랬어요. 이 사실을 널리 알려야겠다, 핵 사이다 같은 글이다, 사장님이 너무 멋있다. 뭐 사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커뮤니티다 보니까 옹호의 댓글들이 많이 달리긴 했죠. 하지만 개중에는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전문가분들의 확인이 필요한 글인 것 같다, 오히려 이걸 따라하다가 돈이 더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댓글이 앙심품은 알바가 새벽에 유리창 깨고 뭐 불지를까봐 무섭다,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거죠. 사실 이 사장님의 글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고 이게 가짜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 이대로 행할 수 있는 사장님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행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드물고요. 이유는 위에도 어느 한 네티즌이 낸 의견이지만 알바의 보복 때문이죠. 자영업은 노출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만 먹으면 온갖 신고를 다 할 수 있어요. 신고뿐만 아니라 흠집을 내고 지역 커뮤니티 등을 통해
통해서 아예 가게 문을 닫아버리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말 그대로 유리창을 멀리서 돌을 던져 깨부수고 뭐 불을 지를 수도 있는 뭐 엄청난 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게 날아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알바들의 역갑질을 그냥 두 눈 뜨고 바라봐야만 하느냐. 뭐 일전에 제가 알바 관련 역갑질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이쪽을 클릭하면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나온 알바들의 사례가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겪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근무 중에 무단 이탈을 하고 하루 이틀만 일하고 잠수하고 나서 노동청에 바로 신고를 한다던가, 아니면 근로계약서 운운하면서 사장님들과 합의를 보는, 뭐 관련해서 제가 예방 방안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을 드리기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인간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1년 이상을 같이 근무해도 뒤통수를 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친근감 있게 다가가고 관계를 맺을 때도 좀 더 분리해서, 즉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해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게 중요하겠죠. 일전에 한번 포리얼이라는 유튜버가 올린 사람 잘 뽑는 법에 대한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은 20대 젊은 나이에 노인 요양 사업을 하는 분이었는데 아주 핵심을 잘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잠깐 소개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전화를 받는 태도, 그러니까 통화 예절에서 인사, 말투, 대화 능력이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성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면접을 볼 때 아주 작은 미션을 부여하라고 하는데요. 뭐 대단한 미션이 아닌 간단한 이력서의 지참이라든지 아니면 뭐 통장 사본을 가지고 오라든지, 이건 그 친구의 성실성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기존에 일했던 곳의 사장님들과의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지, 뭐 이건 거짓말을 해볼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회성과 대인관계 능력 등을 알아보는 거죠. 실제 저도 면접을 볼 때 이런 부분을 많이 따져요. 이건 나이대와 상관없이 심지어는 나라도 상관이 없어요. 예전에 주재원으로 근무를 할 때도 포토그래퍼를 채용하거나 뭐 비서, 영업직들을 채용하면 가장 중요시 생각했던 게 바로 인성이었어요. 기본적인 스킬만 가지고 있다면 인성이 가장 고평가되는 사람을 채용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한눈에 본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기도 해요. 양아치 알바생 역관광. 글쎄요, 이 문장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 명의 자영업자로서 역관광 시키고 싶은 친구들이 많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건 이 친구들이 우리 가게에 불을 지를까봐도 아니고 위생과에 신고를 할까봐도 아니었어요. 그저 그 나이에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넘어갔던 거죠. 분하고 괘씸하고 나에게 피해를 입혀서 너도 꼭 피해를 입게 해주겠어 라는 생각보다는 앞으로 사회생활이 참 힘들겠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마는 거죠.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법이나 자영업자들과 근로자들의 관계를 보면 확실히 이 똑똑하고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늘 이득을 봐요. 이건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누구도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유행했던 말이 법대로 해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앞으로도 이런 이슈들이 없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내가 그 주인공이 되지 않으려면 앞서 말씀드린 그 인성을 중요시하는 체험과 서로 간의 인간관계,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는 사실 아주 일부의 사장님만 행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금액적으로 보상을 받고 속도 후련해질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에 수반되는 시간이며 뭐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기타 여비까지 포함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뭐 좋은 경험을 가지기 위해서 진행을 한다면 뭐 말리진 않겠지만 적극 독려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무쪼록 알바생 때문에 힘든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혹시나 모르겠지만 20대 알바생분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좀 더 책임감 있는 행동 꼭 부탁드릴게요. 우리도 같이 노력할 테니까요. 이상 공포로였습니다.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